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통한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하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오늘이 2021년 2월 12일 구정인데요. 신축년 신소해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구정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또 영어로 읽는 성경,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성경을 정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숙독, 정독, 통독 하기 시작한 게 2011년 은퇴할 무렵이죠. 미국 강단에서 20여 년 대학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 즈음에서 제법 심각하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10년, 2021년 정도 되면 English through the Bible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King James Version 뭐 꼭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경의 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쭉 통독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주석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1년 신축년 신소해 정초 초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보아야겠다, 그렇게 문을 연 것이죠. 이름하여 English through the Bible. 또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는지 때마추어 얼마 전 만나게 된 아주 소중한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웹스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으신 귀중한 자료를 발견하고, 아, 그대로 함께 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웹스톰 킹 제임스 바이블 사이트로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신약성경 서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2장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ive. 나는 삽니다. Yet, 그러나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liveth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And the life, 그 생명,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살 속에서, 육체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은 I live, 내가 삽니다.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럴 때 faith of라는 전치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who loved me, 나를 사랑하셨고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리고 진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Galatians 2: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I'm crucified with Christ. 제가 이렇게 영문으로 읽으면 바로 밑에 우리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것도 문어체로 풀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웹스톤 사이트에서 하시는 대로 chunk,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어순에 얽매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chunk by chunk. I'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굳이 이제 문어체로 풀면은 성경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어순이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웹스톤 사이트에서 굳이 그렇게 어순을 바꾸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chunk by chunk 그대로 직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함께 읽을 때 살아있는 King James Version 그 English 그대로 저희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별다른 주석이 필요 없는 그저 쭉 통독하면서 종종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내면 되는 것이죠. I am crucified.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밑에 있는 우리말을 함께 읽게 되는 것이죠.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now I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I do not frustrate, 나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For, 왜냐하면 if righteousness, 만일 의로움이
come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온다면, then, 그렇다면, Christ is dead in vain.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In vain. 헛되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훈계조로 아주 격앙된 그런 어조로 꾸짖으며 타이르시는 바로 그 요체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다. Not the law, but the grace of God. 2장 21절에서 그렇게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I do not frustrat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그렇게 웹스톤, 킹 제임스, English Korean Bible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는데요. 그럼 언제 기회가 되면 웹스톤 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어쨌건 Galatians, 갈라디아 신자들,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의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챕터 1,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의 해설과 주석으로 그저 쭉 대의를 파악하는 통독 형식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The epistle, 편지란 말이죠. Letter, epistle, 문어체 표현이죠.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 바울 사도, apostle,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어진 사람을 the apostle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의 서신,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누구에게? To the Galatians,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 짧게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의 유래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특히 위키피디아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Fundamental Christians,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이나 성경을 신학적으로 아주 해부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흡족한 자료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익숙치 않은 독자라면 그저 위키백과 신약성경 전체 복음서 네 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부터 유다의 편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의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English through the Bible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영어 성경 통독 굳이 다 읽고 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위키백과에 가셔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개요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영어 통독, 영한 대역 통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Galatians Chapter 1,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이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Paul, an apostle, 사도된 바울은 사도란 말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Not of men, 사람들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Neither by men,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apostle?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분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식이 높은 아주 고고한 그런 인물이었죠.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모질게 대했던 폴, 그가 어떻게 사도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 초두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겸손하게 그지없는 사도 바울, 뭔가 할 수 없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Paul, an apostle, not of men, neither by men, but b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다가 다마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오, 다만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된 바울은 and God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who raised him,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raised,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 승천하시도록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the plus 형용사, 복수명사가 되는 것이죠.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the dead 하면 죽은 자들, 죽은 자들로부터 him,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여는 것이죠. Paul, an apostle, not of men, neither by me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영문 밑에 있는 우리말을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새기는 것이죠. And all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all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고 있는 brethren, 형제들과 더불어 unto the churches of Galatia,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unto, 에게라는 것은 보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이상한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잔뜩 격앙된 그런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박에
편지 초도에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또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나 폴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Grace be to you.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And peace. Shalom. 평강이 있기를. From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여는 것이죠.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the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그런데 그 Lord Jesus Christ, who 관계대명사 who로 받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who gave himself, 스스로 당신을 주셨습니다. For our sins, 우리 죄들을 위해서. That he might deliver us,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deliver.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도 deliver.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것도 deliver.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사악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스스로를 주신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편지를 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우리 죄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것은 according to 무엇무엇에 따라 to the will 뜻에 따라 누구의 뜻?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사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우리말이 어순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풀면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To whom? 바로 그분께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분이란 바로 앞에 나왔던 God and our Father.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그분께 glory, 영광이 있기를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이란 그렇게 되어지다 그런 말이죠. So be it.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I marvel. 나는 신기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홀딱 반했을 때도 marvelous 하지만 이럴 때 marvel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I marvel. 이상하게 여깁니다. That 이하를. E are so soon removed. 그대들이 이렇게 속히 removed. 떠난 것을 제거한다는 뜻도 있지만 removed from 하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죠. 이 King James English에서 이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당신이라고 할 때는 thou라고 하죠.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웹스톤 사이트에 King James Version Grammar라고 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또 새겨볼 텐데요. 그렇지만 쭉 읽다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That e are so soon removed.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잉글리시의 대단한 강점은 화자가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 한 사람에게 말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또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또는 thou 그렇게 쓰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는 그저 당신도 you, 당신들 여러분도 you, 어떨 때는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that er so soon removed,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히 떠난 것을 어디로부터? From him.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그토록 빨리 떨어져 나온 것을 I marvel. 이상이 여기입니다. That called you. That이라는 것은 현대 영어에서는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지만 또 that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so soon 일찌감치 떨어져 나오다니 I marvel.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것은 that called you into the gr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떨어져 나올 수 있는지 I marvel.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unt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으로 removed from unto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떠나서 unt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so soon 빨리 옮겨가다니 I marvel. 이상하게 여깁니다. Another 다르다는 것이죠. Which is not another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다른 복음이라 해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But there be some that trouble you.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There be some, there are some that trouble you. 그대들을 어지럽히고 and would pervert 당신들을 타락시키려 한다. 변질시키려 한다. pervert 성적으로 뭔가 도착된 사람들을 pervert라고 하죠. 명사로는 동사는 pervert, 명사는 pervert, perversion, 도착이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을 would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pervert, 도착시킨다,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다. 다른 복음이란 따로 없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대들을 부른 그 사도를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는가? But though we, 그렇지만 우리들이 or an angel from heaven,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though가 있는 것이죠. 비록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preach any other gospel, 어떤 다른 복음을 preach, 연설하고 전한다면 unto you, 그대에게 the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then 그것 말고 that which we have preached, 우리가 unto you 여러분들에게 preached, 연설했던, 선포했던, 가르쳤던 그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가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렇게 선포한다면 let him be accursed,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세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초기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전한 그 복음을
그토록 빨리 쳐버리고 이런저런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곳에 솔깃하고 있다면 우리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other gospel, any other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한 것 이외의 다른 이런저런 복음을 전한다면 let him be accursed, 저주받을지어다. 점잖은 사도 바울이 accursed, 저주라는 말을 할 정도면 제법 화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서두에 나 사도 바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이윽고 let him be accursed,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차 곧 알게 되겠지만 또 율법을 주장하고 믿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유대의 모든 전통적인 식사 규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들고 나오는 다른 복음, Let him be accursed,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As we said before, 우리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말한 것처럼, so say I now again,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So I say now again 할 수 있는 것을 so say I now again 도치를 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I love you 하는 것을 love I love do I do love you 그런 강조의 표현으로 so say I now again 다시 말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if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if any man, 만일 어떤 사람이 preach 선포한다면 any other gospel 어떤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한 것 이외의 다른 복음을 unto you 그대에게서 선포한다면 then that he have received 그대들이 받아들인 이미 받아들인 have received 현재 완료형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대들이 받아들였던 그것 말고 other than 그죠? other gospel than 그런 other gospel another gospel 그런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preach unto you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let him be accursed 두 번 얘기하는 것이죠. 위에서 let him be accursed, 또 한 번 let him be accursed. 유대의 전통적인 화법에 따르면 두 번 말하면 진짜 I mean it, truly truly I say unto you, amen amen I say unto you, 그렇게 두 번 말하면 나 진정이야 그런 뜻인 것이죠. Let him be accursed. 바로 위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Let him be accursed.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율법에 관한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받을지어다. Let him be accursed. Let him be accursed. For 왜냐하면 Do I now persuade men? 내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Or God,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Or do I seek, 내가 무엇을 찾습니까? 애씁니까? To please men,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겁니까? 아주 뭐 대단히 세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무엇을 애쓰는가? For 왜냐하면 if I yet pleased men,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I sh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I must not be. I should not be. 확신에 찬 표현이죠. I should not be. I must not be.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그대들에게 전한 것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내가 하느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현란한 말을 베푼 것이냐? No! 내가 만약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정녕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But I certify you.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certify, 확증으로 증거한다. Brethren, 형제들이여. That 이하의 내용을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나로부터 선포된 그 복음 preached by me is not after men.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mystery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신비인 것이다.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신비를 배운 것이다.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조한, 그렇게 해서 회심하고 회개한 사도 바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신비를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But I certify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en.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For, 왜냐하면 I neither received it of men. 그것을 사람에게서 그 복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gospel, good news, 그 복된 소식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neither was I taught it.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I was taught. Neither was I taught it.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승천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내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가진 말씀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The Revelation, 직접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For, 왜냐하면 ye have heard of my conversation. Ye have heard,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Of my conversation, 나의 행실에 대해서. King James English에서 conversation은 대화라는 뜻 말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동거지 모든 것을 conversation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you have heard, 이미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나의 행실에 대해서, 나의 됨됨이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ethos, in time past, 과거에
in the Jews' religion.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 how 어떻게 that beyond measure 도를 넘어 지나치게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여러분들은 나의 행실에 대해서 이미 내가 유대의 종교에 있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무나도 해박한 유대교의 지식으로 중무장된 그런 사울 폴이라는 이름 갖기 전에 소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I persecuted beyond measure 도가 지나치게 얼마나 핍박했던가를 여러분들은 I have heard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and wasted it 하나님의 교회를 persecuted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wasted it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and profited in the Jews' religion 그리고 어떻게 이득을 얻었는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above many my equals 나의 많은 equals 동년배 동등한 자격을 가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얼마나 내가 profited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in my own nation 내 민족 중에 있는 나와 자격과 지위가 비슷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인지 그뿐 아니라 being more exceedingly zealous 더욱 열심히 열렬하게 of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그 어느 유대인보다 그 어느 바리새인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라면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이 정도의 경지에 있었던 사울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황폐하게 했던 내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었죠 But when it pleased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그 separated me 하나님께서는 나를 separate 따로 구별했습니다 holy라는 뜻이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죠 who made me holy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from my mother's womb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and call me 저를 부르셨습니다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when it pleased God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옛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열혈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별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To reveal his son in me,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to reveal, 드러내시기 위해서 reveal, revelation, 계시라는 것은 reveal, 드러낸다는 것이죠. Apocalypse, 베일을 들추어내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To reveal his son in me, that I might preach him 내가 그분을 선포할 수 있도록 among the heathen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immediately I conferred not 그때 즉시 나는 conferred not I did not confer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with flesh and blood 혈육과 즉 살과 피를 가진 어떤 사람들과도 나는 그분의 계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Neither went I up 나는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To them
which were apostles before me. Before me, 나보다 먼저, which were apostles, 사도가 된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예수님 살아생전 열두 제자였던, 물론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은 후에도. But I went into Arabia. 나는 아라비아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또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3년 정도, 아마도 만 3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3년에 걸친 기간을 홀로 아라비아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신비를 묵상하고 깨우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는 그 신비, 그 신비의 복음을 받고 어떤 혈육, flesh and blood,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의논한 바도 없거니와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살아생전 제자였던 다른 사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라비아로 홀로 갔죠. 그리고 returned again unto Damascus.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Then after 3 years, 그리고 3년 후에 I went up to Jerusalem to see Peter. 그리고 3년의 기간을 거친 후, 3년의 독거, 3년의 어떤 깨달음의 구도, 그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and abode with him, stayed with him. abide라는 말의 과거죠. abode.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15 days.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3년 후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와 함께 15일 거했습니다. But other of the apostles saw I none.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I saw none.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Save James, except James, the Lord's broth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James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머물렀고 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고 오직 James, Jacob, 야콥이라고 하죠. Jacob, 유대 네임 야곱을 Jame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James를 야곱어라고 하는 것이죠. 야콥.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Now, 이제 the things which I write, 내가 쓰는 것들, unto you, 여러분들에게 내가 쓰는 것들은 behold, 보십시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I lie not,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King James English의 단호한 맛이 이런 데 있는 것이죠. I do not lie. 현대식으로 말하면 I do not lie. 그렇지만 조동사가 필요 없이 그대로 I lie not.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Afterwards,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 I came into the regions of Syria and Cilicia. Cilicia. 또는 킬리키아라고도 하죠.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나는 I came into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I came into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신자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에 솔깃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했다는데 그 사람 말이 진짜 맞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스스로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And was unknown. 그리고 나는 알려지지 않았다. By face, 얼굴로도. Unto the churches of Judea. 주데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내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다. Which were in Christ. 바로 그 유대 지역의 교회들. 그 신자들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얼굴이 알려진 바 없다. But they had heard only. 그들은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That he which persecuted us in times past. 과거에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 He which persecuted us in times past now preacheth the faith. 그 사람이 이제 the faith, 그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이죠. Now preacheth the faith which once he's destroyed. 그가 한때 파괴하고자 했던, 마구 부수었던 그 the faith, 그 믿음을 preacheth. King James English 3인칭 동사에 붙는 eth. 요새 같으면 preaches, 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King James English Grammar. 언제 때가 되면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하지만 자주 읽다 보면 아, 계속 그렇게 나오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But they had heard only that he which persecuted us in times past now preacheth the faith which once he destroyed. 한때 자기가 그렇게 파괴하면서 다녔던 그 신앙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And they glorified God in me.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glorified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In me,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렇게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Galatians, 갈라디아서,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사도 바울의 걸작이라고 하는 로마서, 그 긴 로마서의 압축판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Galatians,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은혜복음, 그리고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 Theology,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 Paul the Apostle,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권위가 있다. 내가 왜 사도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계시에 의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내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직접 계시 The Revela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the other gospels, 그런 헛소리에 휘둘리는가? Let him be accursed.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 있을지어다. 그렇게 1장 내용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드디어 바울 복음, 바울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 서원 백운제 2021년 2월 12일 신축년 신소 새해 정초 첫날 드디어 제가 10년 전부터 원을 세웠던 English Through the Bible 바로 웹스톤 King James Bible English Korean 이 소중한 사이트를 만나게 됨으로써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럼 또 다음 시간 이어지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함께 할 때까지 샬롬 Peace